박 씨에도 대주님, 예. 이 씨에도 기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는 예. 두 분 다 일부 종사는 안 돼요. 예. 일부 종사는 안 되고 가시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칠성의 줄력이 되게 강한 예. 이렇게 우리네처럼 공을 많이 들였던 분들이 윗대 조상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네들도 어떻게 보면 내 업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 사람 각각이든 가치든 제가 봤을 때는 한 묶음으로 보이기는 해요. 하시는 업이 근데 너무 이쪽 이야기에 대해서 길을 너무 많이 닫고 사세요 본인. 응? 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든 뭐 본인이든 완전히 길을 조금 닫고 있다.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가셔야. 풀어가면서 내가 조금 신명나게 이렇게 좀 띄어 올려줘야 되는 그런 거 풀어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 근데 우리 박 씨에도 대주님 업장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셔? 화분 사업이요. 화분? 화분. 화분. 예, 그 조경. 화분 조경? 예. 그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저는 꽃, 꽃, 화해. 예. 꽃 이쁘죠. 예. 이쁘죠. 예, 쓰들지 않는 꽃 저는. 아 진짜요? 예. 그 사러 가야 되겠네. 저쪽에서 하고 계시는 영도요. 거예요? 영도? 예. 오. 쓰들지 않는 꽃하고 화장품. 화장품. 그리고 아로마 오일 이런 거 해요. 오일. 예. 이걸 같이 그러면 여기 한 가게 예, 이렇게 예. 해놓고 하시는 거야? 예. 한 묶음으로. 예. 왜냐면 한 묶음으로 보인단 말이 나왔었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본인네들이 지금 이번 연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자꾸 깨지는 운기가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본인네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예, 여지껏은. 힘들었다 그러는데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이 들 거예요. 본인. 근데 요 하시는 일이 예. 왜 계속 힘들어지지? 점집에 오면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그거. 하시지 말고 예. 이 박 씨에도 가중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상들도 있고 요 이씨 지방 가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조상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상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상 바람 잠재우고 가시면 내한테 긴 줄은 들어온다 그러셔. 그러면서 하반기가 되면 나한테 긴 줄이 들고 금전적인 게 조금 들어오면서 내가 문서를 조금 만질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서라는 거는 체계 뭐 계약이라든지 뭐 어쨌든 내가 또 크게 나갈 수 있는 아빠 이름으로 된 그럼 뭐 조경한대잖아. 그럼 조경에 뭐 어떤 일들이 맡아진다든지 그런 게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기는 들어와 있어요. 저희는 원래 상반기에 계약을 계속 해갖고 일을 납품하고 있는 일이고요. 근데 하반기에 뭔가 문서가 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조금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어. 금전이 되는 그런 문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반기에 무슨 문서 들어올 게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언니야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봤을 때 아라마 오일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랑이 같이 한다고 그래서 9월에 혹시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6월, 7월에 자격증 따갖고 9월 정도에 그지? 네. 9월에 문서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그게 그런 문서인 것 같아. 그지? 그렇게 하시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가게가 따로 있는 거야? 예. 근데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가게예요. 이 아들로 돼 이름이 돼 있다고? 예. 왜냐면 저희가 개인회생이고 신용회복 중이고 금전 때문에 재판 중이거든요. 간제가 금전적인 간제가 몇 년 됐어요 시작한 지가. 해결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항소를 넣은 건데 잘못하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신랑이.
신랑이 그 간에 들어가는 가고 안 가고 그거는 없다. 요번 달이란다. 요번 연도에는. 그래서 조금 스무스하게 잘 해결이 되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본인 애들한테 있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그리고 신랑이 워낙 이런 거를 저기 거절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사실 다른 곳에서 시성은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갔어요. 명리 공부하러. 박씨 대주님이 이 줄이 있어서. 아니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3학년이고 저 사람은 1학년인데 이게 등록금 안 내는 대학이 있어서 그래서 4년 공부를 하고 차라리 철학원을 차려서 그냥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고 싶어서.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줄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거기 다 있다고 얘기를 여기저기 그러기도 하고 다니는 거. 제가 저도 그냥 그 느낌 그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받았다가 말문을 닫으신 다들. 분이라 그래서 그래서 대우를 자꾸 하고 털어내고 가셔야 돼. 그리고 그리고 그 몸줄을 한 번씩 이뭐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몸줄하고 안 하죠. 수호신이라 하죠. 일반인들은 그 수호신을 자꾸 이렇게 띄어서 그러니까 한지고 원진 그런 좀 1년에 2번, 3번은 해요. 그 다니는데 있는데 마루 또 정보로 오셨습니까? 제가 올해 운세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네요. 아니 본인이 다닐 거잖아 거기 구술했으면 좌루마다 들어갈 거 아니야. 초롱하다도 계속 못 갔었어요. 좌루마다 들어가서 달달이 공수를 받으세요. 아니, 간다고 하면 못 오게 하시니까. 그런 게 어딨노? 코로나 때문이라도기도 하고 계속 그러셔서 저는 아니 뭐 마이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1대1 대면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 그 누구야 저게 그때도 그렇게 무료 점사로 해서 연결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몇년 하니까 요새는 통 무슨 아, 예. 뭐 거기는 거기대로의 룰이 있겠죠, 그죠? 근데 년년이 1년 12달 새해가 되면 어쨌든 뭐 삼재가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홉수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홍수맥이라 하죠. 삼재풀이라 하죠. 청월달에 하잖아,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공수를 받아야 되잖아. 아니, 언니, 했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면 답을 얻으셔야 되잖아.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언니가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무당은 어쨌든 선생님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꿈을 꿨어요, 뭐 이런 메시지라도 남겨놓든지. 안 해주는 그분들도 잘못은 했어. 뭐 쓰레기 욕이 나오고 왔어 그래요. 아무튼 딴 데로 흘러갔는데 다시 인연줄을 잡든 예? 다시 인연줄을 잡든 아니면 거기 선생님을 계속 괴롭히든 내가 촛불이 내가 봤을 때는 촛불이 안 보여요. 이번 연도에 간으로 끼고 들어가서 뭐 새창살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으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조금 해결을 잘 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뭐 본인네들이 정성을 다했다 하니 그것 또한 도와주시겠죠. 그죠?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박 씨에도 가중과 이 씨에도 가중에서 자꾸 조상들이 왕래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팩트를 잡아야 되냐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조상 간에 두분다 신이 되다 보니까 티격이 잦구나. 그럼 조상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금전 해결 될수 있도록 간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잠재워 가야 되는데 어떤 구슬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막 구슬한 것 같아. 막 구.
내가 봤을 때 정리도 안돼 있고 앞뒤 서열도 안돼 있고 뒤죽박죽으로 돼 있다 그러셔요. 우리 할머니가 막 주시는 공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열 정리를 조금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어째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서열 정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안정적이게 가야 되는데 일을 했다 하면 집에 옥수물도 떠져 있어요. 뭐 잡기들이고 뭐다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서열 정리가 안 돼가 뒤죽박죽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만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집안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잠이 재워져야 되잖아. 근데 아우 나 너무 화가 나요. 좀 죄송한데 막 너무 화가 나. 엄마도 답답하고 그 선생님도 답답하고 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쌍욕이 나와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제가 죽으려고 할 때 만났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보다는 나아진 거죠. 나아졌는데 어떠한 성불도 주시겠죠. 열 가지를 빌었다면 열 가지 다 주시지는 않으세요. 아주 간절하게 빌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불을 주셨을 겁니다. 뭐 하나도 주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야. 누구 하나라도 들었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을 거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그 조상신들이 얻어먹었으니까. 그잖아. 근데 정리가 안돼 있다고. 뒤죽박죽 디비지 같고 막 그냥 니나 내나 할거 없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니까 이 집안 가중에는 어쨌든 조상들이 도와주러 오기는 해요. 해 끼치려고 오는 조상이 어디 있겠어.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니나 내나 할거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에 본인 애들 엄마 아빠도 안정이 안 되어가고 그렇다고 자손들까지도 내가 아까 계속 자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손들도 자꾸 뭐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러거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들쑥날쑥해 사실. 명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 간의 태평이 그러니까 안정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근데 막 뒤집어 놨다 그런다. 애들은 한시 집안 애들이라 더 그런가요? 이 아이들? 네. 뭐 합의가 안 되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들어서 제대로 막 이렇게 막 해꼬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맥락을 잡아가지고 갑시다라는 그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 그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씩 순서 있게 가야 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내가 정신이 더 없는 거야. 본인 정신 있어요? 일하고 있으면서? 대답을 하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겠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남편이 바람을 안 펴니까 이 집구석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할 정도거든. 그러니까 굿을 하게 되면 잠시 잠깐 성불 주는 건 있어요. 근데 네. 쭉 하니 가는 게 없잖아. 왜? 제대로 된 팩트를 안 집어내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근데 제가 사실 거기 작년 12월에 하면서 공수를 받은 거 있는데 제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한시 집안 그 귀신들을 잠재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사실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그 이때까지 쇠가 빠지게 거기에 다 뽑혀먹고 그잖아. 네. 한 3천 들어갔나 봐. 여지껏 한 게 3천이면 그러니까 300만 원씩 10번 300만 원짜리 굿이 있어, 얘? 거기는 300만 원씩 하시는.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겠지. 그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그냥 한 방에 가세요. 알겠어요? 뭘 해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돈 아끼다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엄마의 인간의 욕심도 있었다, 사실. 아니, 엄마가 그 돈도 현금 서비스 받고 사채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빈내가면서 만다고 그래 했노. 이 양 안 건들 것 같으면 건들지를 말지. 마로 그래 찔끔찔끔 건드리가지고 어? 이렇게 집구석을 더 엎어놨냐. 그거는 엄마 잘못이다. 무당이 하라 해서 한 본인이 잘못이라고. 결정은 본인이 했잖아. 그잖아. 그거는 선생님 보고 하라고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엄마 보고 구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해야 됩니다. 라고. 그거는 본인 결정이었던 거잖아. 예. 어, 그잖아.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어. 예. 어, 그 대신 엄마가 1,000만 원짜리 구슬하세요 하면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300만 원 내면서, 그거 내면서도 사채고 뭐고 다 썼다는데. 예. 난 사채까지 써가면서 구타라 소리는 안 나갈 것 같아. 아싸리 건들지 말지. 어? 만다고 건드려갖고 집구석을 다 엎어놨노. 근데 그때보다는 나은 게 뭐냐면 그때는 신랑이 막 풍이 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 문제 때문에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가 봐. 예. 못 놓치겠나. 근데 미안한데 미랑 박씨에도 요 가중이 한량기가 있어서 예. 어. 여자 문제를 엄청 속을 썩였었는데 뭐 잠 잠깐 재워놨다고 평생 이 사람이 안 할 것 같아. 아니요. 한다. 예. 미안하지만. 예. 뒤로 서서석 한다. 예. 그 엄마는 그거에 정신을 몰두해가지고 있어가 될 게 아니다. 자, 명리 가르쳐 놓자. 예. 엄마 더 속 디비진다. 만다고 그 길을 가게끔 만드노? 혼자 살으라고. 엄마는 이사할 궁리나 좀 하소. 이사요? 엄마 살 궁리를 하라고. 그 사람 혼자 살아라고 뭐 그걸 밑밥 깔아주지 말고 만다고. 그래야 빚을 갚죠. 빚이 7억이나 있는데. 다 저질러 놓고 만 뭐하러 이제 엄마가 지금 똥차 피하다가 쓰레기차 만난 경우야. 알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엄마는. 예. 이게 엄마한테 주는 솔루션이에요. 예. 지금까지 한 거 잊어버리세요. 예.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를 가야 되겠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어쨌든 한 지붕 아래 재결합을 어렵게 어렵게 하셨잖아. 예. 그치?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합의를 다 봐가지고, 어쨌든 동, 이렇게 잠재워 갈 것 같으면, 예.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은 본인네들이 힘들어서 안 돼. 예. 그러니, 하나씩 하나씩 해서 가면서 내가 나중에 방법을 일러드릴게.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예. 할머니만의 그 공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가셔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으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 의논 공론을 해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 내 욕심을 조금 내리셔. 그리고 본인 살 궁리해. 응? 그 사람 살 궁리해 주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